랜덤으로 해보자. 죽었을 때 앞에 있는 적에게 35 데미지를 줍니다. 포티파이 아머를 우줍니다. 의식용 단검. 번아웃 3 리졸브 리폼 올랍시다. 파이어가 40 버프를 제거합니다. 논보스 에너미가 4 공격력을 얻습니다. 없어세요. 아이고 저거 잘못 봤네. 유닛을 아이고 시작부터 여긴 좀 그런데 잘못 봤다. 으아 정신 차리자. 왜 안 죽지? 없어세요. 없어세요. 슬레이의 데미지 실드가 있구나. 뭐야 어떻게 그러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번아웃 플러스 1. 이거 마법이라서 보호막 못되지. 위에서 잡아야겠는데. 저거 위로 보내줘야 될 것 같고. 번아웃이를 번아웃이니까 어차피 얘네들은 둘 다 죽을 거고. 뒤에 거 잡고 방어력 올려주고. 20딜이니까 위에 가서 7댐 맞고. 없으세요. 35딜. 저거 35딜 주는 거 운용하기 편하네. 좋은 유닛인 것 같아.
죽을 때 스텔스를 부여한다. 죽을 때 35딜을 준다. 유닛을 올려보냅니다. 아군 죽여도 될란가? 공격하면 공격력 3을 얻습니다. 레이지 4를 얻고 슬레이하면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타격. 컨슘 제거. 코스트 감소. 데미지 증가. 리롤. 코스트 감소. 데미지 증가. 버마 프로스트. 덱 파워가 더 올라와야 할 텐데. 계시를 삼았습니다. 보스가 아닌 저기. 저거 못 잡으면 안 되는데. 아우, 세상에. 혼자 튀자. 어서오세요. 되나 이거? 궁금한데. 되네? 어차피 스톨링은 안 되긴 하겠다. 자동 진행될 건데.
디센드 유닛. 레이지 6 노드 님프. 잔몹들 처리할 때 필요할 것 같아. 지금 어차피 복제할 거 없지. 의단 복제는 나중에 가능하면 하고. 아티팩트 유닛 비용 2감소. 그럼 이제 이런 거 먹고. 운베라 100. 이런. 유닛 코스트 낮아졌으니까 엑스 코스트 스펠을 쓰기 조금 더 편해졌겠네요. 플레이팅 실, 데미지 실드. 데미지 실드 어케 빼지. 클렌징이라도 잘 터져야 할 텐데. 클렌징 잘 터지네. 레이지 3. 토치까지 뒤에 거 죽을 거고. 번아웃이니까 터져서 데미지 줄 수 있지. 평가는 좋더라고요. 소피아.
슈워드들도 빼는 게 나은가? 파이널 웨이브. 위까지 끌고 오면 충분히 잡을 수 있겠네요. 아, 이걸 내리면 되겠다. 됐다, 살았다. 메멘토 모리. 죽은 유닛 곱하기 10 데미지. 하베스트 소울 하나를 얻습니다. 소울 곱하기 15 데미지를 줍니다. 번아웃 3. 케인 아머 5. 넘겨야 되나? 아니야, 아무 쓸모 있을 것 같아. 노란 게이지 축성기 먹자. 제거 떴고 유닛 매직 인센트. 유닛 인센트 이제 슬슬 하나 받을지 않을까? 멀티 스트라이크. 번아웃 플러스 공채 플러스 5. 체력 증가. 리롤 퀵 멀티 퀵. 체력 증가, 공격력 증가. 투유닛 리폼. 양소매는 이제 웬만하면 3층가 있겠네. 모든 층에 적들이 등장합니다. 150코인. 헤이스트 있네. 파이어 좀 희생하더라도 150코인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리프트 잡아주고
6댐. 저 뒤꺼 잡으려면은 트리플 써야 될 것 같은데. 번아웃딜 인프 같은 거 진짜 도움 안 되긴 한다. 도움 안 되면 죽이면 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부활이 인프랑 상성이 괜찮네. 안 죽었어. 맨 위에 슬레이 못해서 계속 레이지 떨어지고 있어. 고릴라가 다네. 세이크리드 윅 랜덤한 유닛을 리폼합니다. 아군 유닛 디버프를 제거하고 적의 버프를 제거합니다. 리폼하고 공격력을 10 부여합니다. 에너지 주는 임프 레이지 물량 레이지 4의 암호 5. 마법 강화의 제거로 가죠. 더블 스택 레이즈 8 아머 10 1코스트 토치 22 데미지 리롤 컨슘 제거 코스트 증가. 컨슘 제거할 만한 거 있나 확인해볼까.
랜덤 이윤인 리폼. 리폼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 토치 컨슘. 어서오세요. 디센드 1코스트. 스튜어드 하나 주고. 여수도 지우고. 골드 받고. 다음 승. 아머를 15 받습니다. 슬레이 레이지랑 힐러가 있네. 스윕이다 얘네들은. 스윕 어떡하지? 일단 고릴라. 슬레이 받고. 무료 덱빌딩 게임이요. 68대니까 이렇게. 탱커를 뒤에다 돌자. 근데 어차피 저것들 번아웃이니까. 드라폴로 밑으로 내려줘야지. 아 근데 이번 턴에 내리는 거는 의미가 없네. 미드 뭐야? 고릴라만 위로 튀면 된다 이제. 엑스 떴죠? 잘 가시고. 막고 능력이 뭐였지? 다 없앤다고? 클린즈 올 유닛 이펙트 위치 던 베네핏 셋업.
뭔 소리지? 보스가 해로운 효과를 지운다는 건가? 어센드 2데이즈. 제거를 보는 게 낫겠지. 아티팩트랑 마법 강화. 마법 강화는 할 만큼한 것 같고 유닛 강화를 하러 가자. 프로스트바이트 오열. 토치는 다 소멸 붙였고. 지금 영웅이 애들 계속 부활시키니까 리폼 버프 중첩해서 받으려면은 애들이 좀 죽을 필요가 있다. 리롤 번아웃 공세 레이지 7 라지스톤. 라지스톤 걸려줄 만한 애가 있나? 지금은 딱히 없지. 공시부 체력 40. 퍼지하자. 돈이 좀 남네. 맵이 여기 다 나오는구나. 전투 세 번 남았고. 트링켓 상인이 다음 막에 있으니까 돈 아껴가는 게 낫겠다. 여기서도 돈 좀 많이 쓴 느낌인데. 멀티 스트라이크를 갔습니다. 레이지가 있습니다. 레지산. 아~ 힘내요 고릴라.
칸칸짜리 유닛이 빨리 나왔어. 계속 우리 폼 효과를 받았어야 했는데. 매니어층 누가 잡지? 이렇게 하면은 보스대를 쓰겠다. 근데 이러면 슬레이를 못 보내. 슬레이를 보는 게 더 낫겠지. 33 데미지 올려보내고 데이즈. 칼 데미지 올리고. 하베스트. 잠깐만, 데이즈 하면 무브는 하는구나. 아예 그냥 기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네. 아무튼 잡을 수 있고. 밑에 녹색만 없어지는 거고, 이 보라색은 안 없어지는구나.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근데 번아웃도 혹시 디버프 주거든요? 노란색은 그대로 있고 녹색만 바뀌는 거겠지? 아티팩트 좀 괜찮은 거 먹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 고릴라가 앞에 거 잡고. 30딜로 앞에 거 까주는 게 낫겠지. 그리고 밑에 유닛 하나 더 올려서 딜도 적터하고. 파이널 웨이브 636딜 908딜
어차피 위층에서 잡을 수 있진. 이거 스택이나 올려야겠다. 레드 아이콘, 그린 아이콘으로 구분이 되어있구나. 생각보다 있을만한 건 다 있네. 편의 기능 같은 거. 렘넌트 팩트 엔들리스를 구현한다. 엔들리스 먹을만한 애가 있나? 익혀봐야 고릴라. 도움이 될까? 영웅? 애초에 3층 올릴 건데 그래도 필요할란가. 체력 20이면 잘 죽지도 않을 텐데. 번아웃을 1 부여하고 공격력을 부여합니다. 트링캐스트 장섬이죠. 아티팩트 아니면은 고릴라 복제할까? 고릴라 복제도 엄청 좋을 것 같은데. 고릴라 복제가 제일 낫겠다. 브라이트 카드가 100 데미지를 줍니다. 저주 인형이네. 소환됐을 때 인접한 아군이 기본 저주도 블라이트인 것 같아요. 처음 사용한 블라이트가 파이로의 체력을 오해보갑니다. 이게 낫지 않나? 100 데미지인데. 근데 사용불가 아니야? 기본 저주는 사용불가잖아.
리폼 3 하베스트 체르고. 공채 먹는 게 낫겠지. 다음 층에 돈 필요한 거 있나? 75코인 매직 2장 제거. 다음 층에도 복제 있네. 다음 층에 돈 필요 없으니까 잠만 저거 헤이스트야. 아니네. 멀티 스트라이크 부여하는 거구나. 일자리는 파이어 올려도 별 피해 없는 거 아니야? 아무튼 어서오세요. 힘내라 고릴라. 멀티 스트라이크 내주고 쏘세요. 고릴라 저렇게 세네. 3코 100딜 쓰냐? 고릴라 밑으로 내리는 게 낫겠지. 아닌가? 내리는 게 낫겠지. 아이, 코스트 없네, 근데. 퍼지는 덱에서 제거됩니다. 796.
레이지 데몬도 2층 올려야 쓰겠다. 먹을 거 없죠. 방패 행진 한 칸 앞으로 이동하고 아머십을 얻습니다. 고릴라 하나 더 받으면 되지. 엔들리스 번아웃 공격력 승강. 엔들리스 걸만한 애가 없다. 차라리 퍼즐을 할까? 매직 파워 3 입장할 때 레이지 3 리롤. 아이스크림 그랜트 사스텍이 뭐지? 아머를 부여할 때 사추가 이제 그러면 퍼지하면 되겠네. 백댐 저주 카드 괜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토치 괜히 좋네. 삼고릴라 하기에도 좀 애매한가. 아 근데 고 고다익선 모든 버프와 디버프 스택을 절반으로 에반데. 레이지 덩을 하기 전에 그러면
인프 안 나오나? 레이지 열심히 올려도 제가 다 없앤다. 쟤도 하베스트 있네. 개인 아마 프리파잉 때문에 내 아무도 계속 깎이는 구나 이러면. 아닌가, 아머는 버프가 아닌가? 아머는 버프가 아니구나. 고릴라 때려박아도 힘드네. 쟤들 피 진짜 많다. 얘 3마리씩 리폼 되니까 애들 소모시켜야면서 싸워야 되는데. 야, 레이시 저렇게 털어가는 거 진짜 도둑놈이다. 고릴라 하나 죽어도 어쩔 수 없네. 고릴라 가능한 거 무슨. 120짜리 위로 올려도 돼. 위로 올려도 잡을 수 있지. 아, 올리는 거 이쿠프트. 고릴라를 하나 더 투입하면 되겠다. 오케이. 어우, 고릴라들. 칼치로 싸라고? 열받은 고릴라를 이길 순 없지. 1층에서 초장 박살이 난다. 파이널 웨이브.
체력 높은 거 위로 보내고 커트하고 아니 버프 지우는 거 들고 왔는데 이거 쓸 데가 없네. 버프 거는 애도 없고 아니 버프 거는 애도 없고 디버프 거는 애도 없는데 제거하는 스킬은 왜 있는 거야? 밑에도 싹 털리네. 영웅은 위에 놔둬야겠지. 어서오세요. 파이어 데미지까지 생각하면 이길 것 같긴 한데 고릴라, 아니 고릴라 살리면 어떡하냐. 번아웃 때문에 쓰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질풍이라서 백딜은 넣을 수 있겠다 근데. 262딜. 잡았다. 그래도 최근에 나온 덱빌딩 게임 중엔 제일 낫. 다른 게 너무 거지같았어. 마이너 배틀이 Additional enemy. Hell yeah. 왁스 레기온. 트윈 오브 왁스를 소환하고 계속 쪼개지는 애들이네. 데스 데스 스택 쌓기는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결국에 얘네가 죽어야 되잖아. 얘네 죽어야 되니까 쓰기 힘들 것 같은데. 죽은 턴에 바로 공격할 수 있나? 크러싱. 랜덤한 아군 유닛을 죽입니다. 논보스 에너미 적도 하나 죽입니다. 오우야. 저것도 하스카 되지 않아. 하스카드 다가 좋았구만.